그래서 자, 수많은 사람 가운데 아우성을 치면서 살아간다. 제의 하소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인간의 잘못된 인식, 이 말씀마저도 악용했어. 거짓 열매를 맺게 한다. 회개가 그랬다. 회개가 그랬다. 제가 율법이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죽음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말했지만은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나는 죽음에서 맞는 하나님을 살짝 뒤로하고 물질의 무기를 더 두었다. 최선의 열박한 방법을 선택했다. 내 본명으로 나가는 성인 만화책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주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 뒤에 숨어서 돈이 주는 즐거움을 함께 누렸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작가로 등등할 기회를 주셨고 나는 성인 만화가로 등등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 만화책 표지에 내 본명이 나오기 시작했고 내 이름의 희열을 느꼈다.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내 이름으로 된 성인 만화책을 9권이나 출간했다. 그러게 책이 늘어갈수록 너희 화실 생활은 마치 사람 팔을 걷는 듯이 불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이 또 치시는 것은 아닐까. 창기가 번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운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간 것임이니라. 신명기. 아버지 개 같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매번 결단하지만 매번 벌어지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인이 울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매를 들지 않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는 한다. 병상에서 뼈 아픈 고통을 이미 몸에 새긴 터라. 내 죄의 시간이 긍휼을 머금은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음을.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가운데 또 나를 다시 만나 주었다. 한참 동안 지나는 시간을 회고하고 있는데 문득 군대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군대에서는 훈련기간이 되면 휴식장 야외에서 식권에 음식을 담아 식사를 했다. 음식물 찌꺼기는 파란색 큰 플라스틱 통에 버렸다. 그 통을 군대에서는 짬통이라고 부른다. 큰아들은 저녁을 먹고 난 후부터 비가 밤새도록 내리더니 아침이 되었어야 맞았다. 아침 식사 후에 손님 하사가 나와 내 동기에게 짬통을 비우라고 지시했다. 보니 뚜껑을 덮어놓지 않아서 빗물이 가득했고 밑바닥에는 음식 찌꺼기가 잔뜩 쌓여있었다. 짬통을 비워본 적이 없던 동기와 내가 무조건 힘으로 음식물 찌꺼기를 바닥에 쏟아내려 하자 손님 하사가 달려와 말했다. 손님 하사는 그런 식으로 짬통을 깨끗이 비울 수 없다고 말하며 옆에 있던 짝대기를 짬통에 넣어서 마구 휘저었다. 그러고 나서 음식물 찌꺼기를 웅덩이에 쏟아내니 정말로 짬통이 깨끗이 비워졌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가라앉은 죄의 찌꺼기를 보게 하셨다. 마음속 깊은 곳에 더러운 죄의 찌꺼기가 가득 쌓여 있었다. 자, 성경에서 회개로 번역된 힐러 단어는 메타노이아로 돌아서다 라는 것이다. 짬통.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섬이니라. 흉한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찬양했다. 이사야 44장 26절 말씀. 전통. 네. 계속해서 길을 가던 크리스천은 작은 언덕이 이르렀다. 순례자들이 올라가서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놓은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앞을 내다보니 믿음이 저기보다 앞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크리스천은 크게 소리쳐 그를 불렀다. 의이봐요, 기다려, 같이 갑시다. 믿음은 고개를 돌려서 크리스천을 돌아보았다.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그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아내의 만남, 믿음과의 동행, 성인 만화를
아, 절필하고 계속적으로 넘어서 32시 되도록 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했다. 과제가 시작될 점에 자매가 변변치 못한 원고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자매 자신 여지없이 돌아서곤 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전주하신 자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배우자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당장 기도원으로 들었다. 나는 이날의 기도를 스친 기도원의 기도라고 말한다. 기도원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만일 이슬이 양털이면 니려도 등등등등 구원. 하나 이번에는 양털만 이렇게 기도원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나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선보라고 말한다면 그 선보라는 자매를 제 아내로 알겠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원을 나왔다. 그러나 내게 선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기도원에 들어가기 일주일 전에 신학대학원을 가짜로 한 교회 여전도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가볍게 던지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지지사님, 선볼 생각이 없으세요? 나는 그 전도사님을 찾아가 물었다. 전사님, 지난번에 저에게 선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거 아직도 유효합니까? 소개해 주시던 분 만나볼게요. 그러자 전도사님 웃으면서 말했다. 그 친구에게 시간 되는지 물어볼게요. 일주일 후에 전도사님의 쪽지를 한장 건네며 말씀하셨다. 집사님이 직접 전화하셔서 만나보세요. 내심 설레는 마음으로 쪽지를 피워봤다. 종이에는 도전자라는 이름과 그 자매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우리 교회에 김춘자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 어머님 연배 때 이름 같아서 일면식이 없는데도 그 자매의 이미지가 떠오르고는 듯했다. 만나고 싶은 기대감이 들기보다는 만남을 고민하게 하는 이름이었다. 이름 가지고 뭘 그래? 한번 만나봐. 이 한마디에 미루고 미뤘던 전화를 그래도 자매와 첫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근데 그 자매는 나의 이상형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만나봤던 자매들과 외모가 사뭇 달랐고 더러는 차 안에서 혼잣말로 중얼했다. 하느님 뭐 저런 자매를 저한테 붙여주셨어요? 실수하셨나 보다. 주일날 교회에 가니 도 자매를 만나보려고 근사하셨던 절사님이 내게 물으셨다. 왜그 자매 만나봤어? 네, 만나봤는데 제 이상형이 아니더라고요. 집사님 호통히 웃으시더니 제게 조언해 주셨다. 한번 만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최소한 세 번은 만나봐야지. 그러지 말고 한번더 만나봐. 아, 나는 마음을 돌이켜 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는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밝았다. 마치 내 전화를 기다린 듯 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나는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점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다. 끊임없이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하는 그녀의 모습에 매료되고 말았다. 그날 내차 안에는 예전에 작업했던 성경 만화책이 있었다. 내가 어떤 만화를 그렸는지도 하기에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세 번째 만남을 가지려고 도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그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했다. 서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가 맞는지 기도해 보자는 것이었다. 별 생각 없이 보여준 그 성경 만화책이 화근했다. 가정을 보호자태로 판단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뒤늦게 후회가 밀려왔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도해 보자는 자매의 말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맴돌았다. 작업해야 할 근거가 많았지만 결국 모든 일을 중단하고 기도원에 다시 돌아갔다. 그때는 무더위가 아직 한창인 8월 중순쯤이었다. 기도원에 도착한 나는 속상한 마음을 안고 본당에 털썩 주저앉아 말씀을 들었다. 강사 목사님이 신기하게도 어떤 노총각 노총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날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옮겨보겠다. 어느 날 마흔 넘는 노총각이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나이도 많고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다가 돌봐야 할 동생들도 있어요. 방한 칸발이나 할 돈도 없지요. 누가 이런 저에게 시집을 오겠어요? 저는 가족들을 돌보느라도 공부도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애님 저 장가 가고 싶어요. 그날부터 그 형제가 예배당 좌편에서 머고 울더군요. 이번에는 한 노처녀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마흔이 훌쩍 넘었어요. 대학원도 졸업하고 돈도 조금 있고 그런데 결혼을 못하고 시집 가고 싶어요. 못했다는 거지. 이번에 한 노처녀가 똑같은 그렇게 시집 가고 싶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나요? 자매에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다음날부터 보니까 두 사람이 예배당 좌우편에서 흐느껴 울고 있더군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을 목양실로 오라고 해서 손을 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고요? 둘이 결혼해서 아주 잘 살고 있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리는 목사님의 말씀에 정신이 번쩍 뛰어 기도원 건물 밖 작은 동산으로 올라갔다. 본당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기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준비해 주신 자매 같은데 제가 성인 만화책을 주는 바람에 일을 그르쳤습니다.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제사는 지금 시골인가봐요. 왜요? 수화기 너머로 개구리 소리가 들린대요. 에이 아니에요.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어떤 분이 방은 기도하는 소리예요. 그러고는 좀 전에 목사님께 들은 노천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두 자매가 배꼽을 잡고 웃는데 너는 아름다워하지 않고 진지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하늘 앞에서 울다 보면 응답해 주시겠죠. 확실히 찬다의 믿음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도자매가 곧 입을 열었다. 실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후에 아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말해줬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덕대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해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겠다는 확신이 들어서 결혼을 결정했다고 한다. 주일날 실사님이 또 물어보셨다. 그 자매는 어떻게 돼서? 네, 지금 결혼하려고 합니다. 뭐 몇 번만 만났다고 결혼한다고? 걱정이 되셨는지 집사님 말을 정정하셨다. 남녀관계는 최소한 반년 정도 교제해보고 정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해서 나는 믿음의 순례자 내 아내를 만났다. 병이 나은 이후에 덤으로 사는 인생에 아내도 생기고 딸도 생겼다. 정말 대박이 아닌가? 그런데 그 아내가 믿음의 동역자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 땅에 살면서 결혼 생활이 어떻게 순조로울 수만 있겠는가? 너와 내 아내도 크고 작은 무지로 하루에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간다. 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 손에 든든하게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남의 며느리와 같이 자식을 따라서 어머니와 동양 연저 큰 그릇이요. 아, 귀하게 여기라 했다 하는 거죠. 그 길에서 만난 채찰기요. 잠깐 있다 왔다 가는 인생. 그 길에서 만난 친구 즐거우나 괴로우나 채찰기요 동반자로 이렇게 함께 하자 되는 거지. 가이어슨 무지시 당신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냐? 공성에서 깨어나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거요. 그리스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될 거요.